요즘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저소득 가족과 같은 전통적인 취약계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과 현대사회의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분야로서 무엇보다도 이론과 실천 능력의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학부에서는 사이버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의 실무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 전문가를 키워내는 소중한 산실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사회복지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천시키기 위해 우리 학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건강가정사와 같은 국가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과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케어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케어 사회복지사 자격 또한 재학 중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졸업 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대비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거나 운영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교과목도 마련하고 있으며,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부문은 특강이나 온라인 정보 제공을 통해 돕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실습 관리는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공부해온 내용을 실무에서 적용하며 경험해가는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이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많은 사회복지기관이 실습 과정을 채용으로 직접 연결시키는가 하면 또 실습 기관을 통해 여러 사회복지 네트워크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로의 진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오리엔테이션과 평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 지도 교수제를 도입하여 실습 교수가 학생들의 실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고 격려함으로써 실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 재학생들의 자체 모임, 그리고 졸업한 동문들의 활발한 활동은 사회복지학부가 발전하는 데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부 학생회를 주축으로 MT, 체육대회, 종강 모임 등을 개최하여 온라인 학습으로 생겨날지 모를 학생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학습에 필요한 정보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5개의 학생 지역 모임과 졸업한 학생들의 동문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진로 결정이나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수진과 교육 시스템, 학생 네트워크를 갖춘 서울 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